엘리베이터만 타면 다. 저 바보들 내가 안 보이나? 보인 게 저렇게 등에다가 건전지를 메고 다닐 필요가 없는데 왜 건전지를 메고 다녀서 약점을 노출하는 거지? 물론 게임이니까 가능성이 있지. 쟤네들이 특히 다른 애들보다 센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작자는 저걸 터트려서 저 주변에 있는 애들을 스플래시 데미지로 같이 잡으라는 그런 뜻이었어. 그런 전략을 세우라는 거였지. 하지만 FPS 게임의 전략이 어딨나. 안고 숨고 뛰고 쏘고 다 그런 거지. 젠장 들어갈 수가 없나? 이거는 업그레이드 같은 거 없나 보네. 반사신경을 영구적으로 막 증폭시킨다거나 체력을 증폭시킨다거나 그런 업그레이드 같은 거 없나 봐. 그런 업그레이드 요소가 좀 있어야 재밌는데. 시체 보관실에 보안카드를 찾아라. 보안카드 찾아야 됩니까? 이겁니까? 네, 찾았습니다. 잠깐, 이렇게 어두운 곳이면 이런 구석탱이에 아이템이 없구나.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다. 자국은 이쪽에 났었어. 이쪽을 따라가면 돼. 드디어 샷건인가요? 어!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좋아하는 샷건이 드디어 나왔군. 샷건, 권총, 샷건. 좋아. 센데? 나만 샷건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었어. 샷건이 별로 안 세잖아. 샷건 탄은 들어야지. 근거리에서는 역시 샷건이 최고야. 탄도 좀 채우고. 소라왕 오이야 고맙다. 지금은 이 라이플이 소리가 다른 것처럼 뭐 배틀필드에서 나오는 총처럼 빵!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고 깔끔하게 끝나잖아. 조염사나 고맙다. 몰컴 안녕. 길은 제대로 찾고 있구만. 아, 에너지 없습니까? 여기가 시체실인데.
임무 완료. 작동하는 엘리베이터를 찾아 3층으로 이동하시오. 아까 그 박사가 TAC로 이동하라 그랬지? 무슨 연구소? 일단 병원에서 나가자. 그래, 방탄복. 방탄복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샷건탄. 잠깐, 핏자국은 이쪽으로 돼 있는데, 그럼 길은 여기라는 얘기 아니야? 아, 또 갑자기 나올까봐 또 겁난다. 이게 갑자기 훅 하고 나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다가. 얘만 있을 리가 없는데. 전략을 잘 세웠어. 여기입니까? 아, 전략이 없는 건 없는 건데. 아니, 뭐 이렇게 너 걸러 들어 이 새끼야. 너는 임마 이렇게 따져. 어? FPS 게임에 전략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 사석에서 아까 그 얘기한 걸 같다고 지금. 좋아, 이러면 3개. 아, 구급 상자를 3개 이상 들 수가 없네. 아, 저것들은 신중. 와, 뭐야, 양쪽에서. 피똥 싼다. 자, 샷건. 그래, 방탄복. 적재적소에 나오는 방탄복. 뭐라고, 이건 방탄복이라고. 어딜 도망가시나? 샷건인 역시 근거리선 최고야. 언제 TAC로 가지? 아, 여기로 올라가는 거 아닌 것 같아. 아니, 패드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패드가 지원이 안 돼. 패드가 지원됐으면 좋겠지만 패드가 지원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는 거야. 허리 구부정해갖고 목 이만큼 빼고 거북이 목이 돼가지고 이러면 허리 금방 나간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이게 정자세가 되잖아. 자세가 이렇게 딱 바르게 되기 때문에. 아, 나는 누워서 방송하고 거의 니네 내 방송하는 거 봐야 되는데. 내 방송하는 자세가 완전히 그 의자를 뒤로 쫙 빼가지고 거의 막 누워서 하는 그 정도, 한 반 정도 누워있거든 내가. 그렇게 해야지 방송도 오래 할 수 있고 편하고 즐거운 게임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많이 먹는다고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어! 아, 깜짝이야, 이씨장. 아, 나 저 아줌마 우긴 아줌마네, 자꾸. 괜히 들어왔다 왔어, 저기. TAC 연구실. 여기가 TAC 연구실. 구급상자. 가고 있습니다.
thing isn't gonna sterilize him or anything, right? That would be the least of my concerns. Hold still. It won't take long. Ah, 저것들은 또 뭐야? 하필이면 이거 하고 있을 때. 좋아,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가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여긴 내가 죽었나? 낙원인가? 알마다 Good morning, chickpea. 네가 반의 장군이냐? You must be part of Project Harbinger. Only way to explain why Aristide would have brought you here. Roger that. On my way. Don't let them escape.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Finish up here. This sucker's not going anywhere. 가난한 프로 방송인에게 희망을. 새로운 임무. 스톡스 중요하. 스톡스 중요. 아까 그 여자 중이지. 다 죽여버리겠어. 한 놈씩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오니까 얼마나 편하냐. 다 죽었나? 다 긁어줄 테야. 어! 메디팩을 먹어버려 했어. 하자, 메디팩은 여기 하나 더 있지. 아까 내가 문짝에 메디팩 그래 이거야 바로. 방탄복을 안 입고 있으면 에너지 금방 까일 텐데. 어, 변호사님은 2873번째 고맙다. 먹고 가야지. 샷건으로 밀어쳐? 미치, 미친. 이 그지 같은 무기. 와, 에너지. 아, 딸깍딸깍 소리 들리는 거 기계식 키보드가 아니라 내 키보드 자체가 기계식. 만약에 키보드 치잖아? 그러면 딱딱딱딱. 내가 콘덴서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그게 되게 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난 최대한 소리가 안 나는 노트북 키감. 멘브레 브렘머커식인가? 어, 소리가 많이 나면 안 돼, 나는. 방탄복 있어야 돼. 아, 지금 안 죽었어. 총이 왜 여기다 꽂혔대? Keep your eyes open for her. 여기는 안 열리나? 뭐야, 그냥 여기로 떨어져도 상관없었잖아? 됐다. 새로운 임무, 스톡스 중위와 합류하라. 똑같네? 난 꼭 스톡스 중위를 만나야 된다. 사랑 고백을 해야 돼. 스톡스 중위. 어? 좋아.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완벽해. 이거 유지를 하지 말고 이걸 해야겠다. 잠깐만. 조작해서 뒤로 게임에서 유지 아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되잖아. 그럼 키를 한 번 더 안 눌러도 되잖아. 그럼 손가락이 덜 피곤한 거잖아. 그럼 난 방송을 약 1분 정도 더 할 수 있을 거야.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더 피곤하냐?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왜 둘은 모르고 하나를 알지? 이게 문제네. 방탄복 아까 먹었어. 이거 왜 이래? 나 그래도 꼼꼼한 사람이야. 새겼다. 찾구나. 방탄복 두 개 주지.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행보관님, 총이 이상합니다. 총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피르면 피곤해. 이거 피곤한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유지를 해야 돼. 유지를 차라리 두 번 누르고 말지. 이게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되게 피곤하네. 이게 손가락이. 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되나? 방탄복이다. 좋아. 나중에 라이플 1총 말고 이제 타격감 더 좋은 총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만 이거 써야지. 1에서 샷건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 2에서 샷건을 하향시킨 것 같다. I'll explain later. Just haul ass. 문제는 얘네들도 그 1편의 포인트맨이랑 똑같이 알마에 대한 정보가 없어. 프로젝트 오리진에 대한 그런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게임을 진행하면서 알아가는 거야. 스바르들 또 나오나? 이 새끼들아. 가자. 불이 붙어 있으니. 불이 붙어 있으니까. 와, 안 보여. 어디가지, 아름다운 새끼가? 저기 나온 곳에 항상 길이 있다. 리소유야, 고맙다. 그래, 저기 나온 곳. 바로 여기지. 여긴 안 할 거야. 병원이 종합병원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크긴 크구나. 저거 화염방사기로 죽인단 말입니까? 저 더러운 것들. 우와.
거지? 안 일어나는 거지? 어, 저 왜 안 터져 저거? 어, 홍방장 히읗 이응아 넌 블랙이야? 샷건 그래 맞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는 샷건을 쓰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인 것 같아. 아무리 샷건이 쓰레기라도 이렇게 가까이서 쏘는데 사지가 분해가 안 되겠어? 그럴 리가 없어. 와, 아, 아줌마. 어, 저 아줌마 왜 저러냐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점심 아직 못 먹었지? 아, 저 새끼 존나 세네. 화가 난다. 샷건을 이렇게 하향을 시켜버리다니. 그렇지,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샷건이 너무 안 좋아졌네. 웬만한 거리에서도 샷건 맞으면 움찔움찔움움찔 하는데. 야, 홍방장 하이오 너 블랙이라고 귀신아. 저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어, 저건 미친놈이야 저거는. 근데 한번 봐주려고 했더니 저런 닉을 해가지고 다른 BJ 방송에서 닉도 안 바꾸고 가가지고 저지랄병 해봐라. 이만큼의 민폐냐. 돈은 내가 갖고 환불은 안 된다. 하지만 넌 블랙이야. 이런 거 가질 필요가 없는데. 다 죽일 거야. 원래 그래. 남이 게임하는 거 보면은 재밌어 보이는데, 그래서 자기가 게임을 옛날에 했던 게임인데 중간에 짜증나서 그만뒀던 게임을 한 번씩 다운받아서, 물론 불법 다운로드로 해본다? 해보는데 그게 그 느낌이 안 나. 사람들은 채팅방에서 노래 까면서 막, 어? BJ 존나 못하네 이지랄병 하면서 항상 채팅방을 하고 그럴 때는 재밌는데, 막상 자기가 하면 재미가 없단 말이지. 그게 참 오묘하다니까. 이런데 방탄복이 있을 리가 없지. 없겠지. 아니야, 그래도 이게 열리는 걸로 봐서는 뭔가 아이템이 분명히 있는 게. 이게 뭐가 있어 이씨. 그럼 이런데 이거 완전 텍스처 낭비 아니냐? 이 화장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은 또 한 어, 맵 디자이너는 밤을 샜겠지. 아무것도 없는 화장실을 만들면서. 뭐지? 얘 끌려갔어 지금. 나한텐 어, 뭐야? 나한텐 다행인 거고. 머리 아닌가? 나와 이 새끼 나와. 나 지금 손이 피곤하고 있어 지금. 저 새끼 샷건이라 다행이다. 내가 샷건이 약한 만큼 쟤도 샷건이 약한 것 같아. 피가 없다. 피가
홍 박사님 당연히 20대죠. 저 20대입니다. 풋풋하지? 다 죽었군. 다 죽었어. 핏자국, 그래 핏자국을 따라가면 된다. 어, 리티가 고맙다. 성이 홍씨지. 야, 이 새끼. 오,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 정말 잔인한 놈들이다. 다른 사람들을 구해야 될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을 다 죽여버리다니. 가자. 길을 찾으려면 저 X자 표시랑 핏자국을 잘 보면 핏자국을 잘 보면 길을 찾는 건 수월할 거야. 방탄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방탄복 없습니까? 야! 하지만 네 친구 죽고 있잖아, 이 새끼. 정 없는 새끼야. 네 친구 저 인마 끌려가고 있잖아, 인마. 참 그. 아니야, 반동 되게 심해. 소리가 돼서 그렇지. 와, 제가 공짜로 죽여주는 것 같다. 괜히 탄당비만 했네. 나오기만 나와봐. 나 샷건 든 남자야. 나 서림동의 홍샷건이야. 어, 안 나오네. 웬일이야? 그래, 방탄복 좋았어. 이것은 장준혁이 집도할 때 여기 위에서 사람들이 다 지켜본다는. 봐주십시오. 봐주십시오. 좋아. 어, 더러운 것들. 내가 당할 소냐. 어, 아,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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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왜 또 나와보지? 나 샷건 든 남자야. 야, 연서가. 왜 그래? 나 샷건 든 남자야. 아, 이 새끼가 진짜. 또 나올래나? 와, 이래서 샷건이 필요하긴 필요한 거구나.
이야기를 돌았어.